나 아들이. 미성 언니 너무 심해. 안녕하십니까. 아이고, 안녕.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들 참 볼 때마다 인사를 잘하지 않아요? 아이, 왜 그래. 너도 신입사원 때부터 항시 인사를 잘했잖아. 아, 그런데 항상, 항시, 상시처럼 한자어 말고 좀 예쁜 우리말 없을까? 아우, 왜 없겠어요. 당연히 있죠. 바로 또박이라는 순우리말이 있습니다. 또박이, 언제나 한결같이 꼭 그렇게를 뜻하는데요. 예를 들어 그 아이는 또박이 인사를 잘한다. 그는 아침마다 또박이 동네 골목길을 청소한다.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. 후배 아나운서들이 볼 때마다 또박이 인사를 잘하니까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. 아, 왜 이래. 너도 또박이 인사 잘하잖아. 항상 선배 따라서 후배기도 또박이 따라하는 거야. 한자보다는 또박이라는 우리 고유의 말을 쓰니까 훨씬 더 의미가 사는 것 같죠? 평소에 뜻도 소리도 고운 순우리말을 또박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말 아들